안녕! 캐리앤북스의 엘리예요. 우리 친구들은 왕이 되고 싶다는 생각 해본 적 있나요? 엘리는 어렸을 때 왕이 나오는 동화책을 보고서 우와, 왕은 정말 좋겠다. 신하들이 옷도 입혀주고 맛있는 것도 매일 먹을 수 있고 갖고 싶은 것도 다 가질 수 있고 나도 왕이 되고 싶다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오늘 만나볼 이야기의 주인공도 어렸을 적 엘리처럼 왕이 되고 싶은 친구래요. 왕이 되고 싶은 유래의 재미난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왕이 되면 어떨까예요? 유래야, 어서 옷 입고 유치원 갈 준비해야지. 네, 지금 입고 있어요. 아, 귀찮아. 엄마, 엄마가 목도리 좀 묶어주면 안 돼요? 아이고, 우리 유래가 우리 집에서 왕이네, 왕. 자, 이리 와. 엄마가 도와줄게. 자, 목도리 이렇게 하고 가야지. 자, 이제 우리 유치원 가자. 아, 진짜 제가 왕이면 좋겠어요. 맨날 신하들이 재밌는 이야기도 해주고 맛있는 것도 갖다주고 그럼 유치원도 안 가고 선생님들도 직접 다 오실 텐데. 에이구, 우리 유래 진짜 왕이 되고 싶구나. 그런데 어쩌나, 유래는 오늘 씩씩하게 걸어서 유치원 가야 하는데. 네, 엄마. 유치원 다녀오겠습니다. 우와, 유래 생각처럼 왕이 돼서 신하들이 매일 재밌는 이야기도 들려주고 맛있는 것들도 갖다주고 유치원 선생님들이 직접 유래네 집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유래는 왕이 아니니까 어쩔 수 없이 유치원에 가야겠죠? 우와, 점심시간이다. 점심 감사히 먹겠습니다. 선생님도 먼저 드세요. 우리도 같이 먹자. 잘 먹겠습니다. 그래, 얘들아, 맛있게 먹으렴. 아, 귀찮아. 내가 왕이면 밥도 다 신하들이 먹여줄 텐데. 어? 왜 그러니, 유래야? 반찬이 맛이 없어? 오늘 유래가 좋아하는 반찬이 없어서 그러니? 아니요, 선생님. 제가 왕이 되면 밥도 다 신하들이 먹여주고 양치질도 알아서 다 해줄 텐데 너무 귀찮아서 그래요. 과연 유래 말대로 그럴까? 그래, 그럼 우리 얼른 점심을 먹고 나서 왕이 되는 놀이를 해보는 건 어떨까? 우와, 정말요? 아, 그럼 제가 왕이 되는 거예요? 친구들은 신하고요? 그래, 친구들이랑 같이 역할을 나눠서 해보도록 하자. 우와, 야구! 재밌겠다. 왕이 되면 얼마나 편하고 재밌을까? 우와, 유래네 유치원 선생님께서 유래의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왕놀이에선 유래가 왕이 될 수 있다니. 유래는 얼마나 신이 날까요? 그럼 왕이 된 유래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얘들아, 재밌는 이야기가 듣고 싶구나. 어서 나에게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주거라. 그런데 왕님, 지금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요. 무슨 일인데 그러느냐? 글쎄, 저쪽편에 블록놀이하는 친구들이 서로 자기가 갖겠다면서 싸우니 왕님이 빨리 가서 말려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왕님, 왕님, 더 큰일 났습니다. 허허, 또 무슨 일이더냐? 지금 밖에 비가 온다고 하는데 아무도 우산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집에 어떻게 가야 할까요? 그야, 그야, 왜 그런 것까지 나한테 물어봐? 난 왕이라고, 왕! 이렇게 화내는 왕이 어딨어? 왕이 다 해결해줘야지. 왜? 왜 왕이 이걸 다 해결해줘야 해? 신하들이 알아서 하는 거 아니야? 그래, 그럼 우리가 알아서 할게.
왕님! 왕님! 양치질할 시간입니다. 귀찮다, 귀찮어. 이따가 하자. 안 됩니다. 지금 하셔야 합니다. 빨리, 빨리 하시라고요. 왜? 진짜 하기 싫다니까. 진짜 왜 그래? 왕님, 이빨에 충치가 생기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양치질을 해줘야지. 왕님, 이제는 낮잠을 잘 시간입니다. 싫어. 나는 지금 자기 싫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낮잠을 잘 수 있도록 편안하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나는 지금 자고 싶지 않아. 퍼즐 맞추고 싶단 말이야. 안 됩니다. 낮잠 시간을 꼭 지켜야 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모두들 자리를 펴고 눕지 않습니까? 아이, 뭐야, 뭐야. 왜 왕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야? 에이, 신하들이 다 해주니까 왕은 할 일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왜 다 신하들 마음대로야? 당연하지. 왕이 잘해야 그 왕국이 잘 되는 거야. 동화책에서도 그렇던데 왕이 할 일이 얼마나 얼마나 많은데. 그럼 나 왕 안 할래. 그냥 유래할래. 아유, 왕이 더 귀찮아. 왕 안 할 거야. 친구들과 왕놀이를 하던 유래는 왕이 해야 할 일이 너무너무 많자 이제는 왕을 하지 않겠대요. 우리 친구들도 유래처럼 모든 게 귀찮아서 누가 다 대신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했었던 적 있죠? 하지만 왕이 되었다고 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남이 대신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왕은 그 나라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엄청 엄청 많거든요. 이것저것 귀찮아해서는 절대 왕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 친구들, 왕처럼 되고 싶다면 이것저것 귀찮아하기보다는 내가 할 일을 스스로 하는 멋진 친구들이 되기로 해요. 그럼 엘리는 다음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안녕!